자, 이제 오늘은 뭐할 거냐? 빛의 반사와 굴절 할 거야. 빛의 반사와 굴절. 어디 펴시면 되냐면, 어디를 펴시느냐? 띵님. 66페이지 펴시면 됩니다. 66페이지. 66페이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의 반사와 굴절인데, 빛이라는 게 뭐예요? 빛. 빛이라는 게 뭘까? 빛이 뭐예요? 빛이 뭐냐? 빛이 뭘까? 빛. 빛이 뭐예요? 빛. 눈부시. 아, 눈부시인가? 자, 우리는 어떻게 물체를 볼 수 있지? 반사된 빛을 우리가 보는 거죠. 빛이 반사가 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즉, 빛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물체를 볼 수 있도록. 물체를 뭐 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의 일종입니다. 물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의 일종이에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게 반사된 빛을 우리 눈에 있는 뭐 원뿔 세포나 막대 세포가 인식을 해서 시신경을 전달되면 우리 뇌의 기억을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 빛이 반사가 되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물체를 보는 원리죠. 그치? 물체를 보는 원리인데 또 하나 또 생각을 해볼 게 뭐냐?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 빛이라는 건 종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빛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린 이 빛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빛이 포함된 이걸 통틀어서 전자기파라고 해요. 전자기파라고 불러요. 전자기파에는 뭐 어떤 종류들이 있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감마선이라고 해요. 감마선 들어본 적 있나요? 처음 들어봐요? X선. 들어본 적 있죠? X선 어디다 쓸까? X-ray 짱! 촬영할 때 그 빛이 X선입니다. 또 뭐가 있느냐? 자외선이 있어요. 자외선 많이 들어봤죠? 우리 여름 되면 뭐 발라? 선크림 바르잖아요. 뭐 차단하려고? 유해한 자외선 차단하기 위해서 햇빛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죠. 왜? 그냥 햇빛 받으면 어떻게 되니까? 살이 타잖아. 살을 태우는 일을 하는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라는 게 있고 뭐 그 외에도 적외선 그 이후에 뭐 마이크로파, 전파 등 다양한 빛들이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우리가 물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빛은 뭐냐? 그 중에서도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가시광선. 가시광선의 의미가 뭐야? 뾰족뾰족하다? 그런 가시일까요? 한자 좀 배웠습니까? 한자 별로 안 좋아요. 우리가 과학을 하게 되면 한자를 좀 잘 알아두면 이 의미를 파악하기 좀 더 쉬워요. 가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보이도록 해준다. 보이는 게 가능하다. 보일 시자거든. 본다거나 우리가 시각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거지.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빛이다. 빛의 파장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를 보는 건 요 가시광선 덕분이에요. 그럼 나머지 빛들은 우리 눈이 인식을 할 수 있어 없어? 네,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기파 중에서 유일하게 가시광선만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적외선 같은 경우는 열감지 센서 뭐 이런 걸 활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X선 같은 경우는 뭐 우주에 있는 이 파장을 분석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면 우리 눈에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근데 이 가시광선이라는 게 색깔이 하나밖에 없나요? 색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요? 우리 태양빛이 무슨 색이야? 빛은 무슨 색이야? 흰색이지. 근데 흰색은 빛이 하나만 있는 거야? 아니면 여러 빛이 섞인 거야? 여러 빛이 섞여 있죠. 우리가 흔히 무지개라고 하는 빨간부터 보라색까지
빨주노초파남보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여러 해석들이 서로 섞여서 하나의 빛으로 보인다. 이걸 뭐라 그래? 빛을 합성이라고 합니다. 빛의 합성이라고 하고, 혹은 흰 빛으로 보이는 빛을 분광기, 프리즘이라는 걸 이용해서 쪼개주면 그건 뭐야? 빛의 분산. 빛은 왜 분산이 돼요? 빛의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라는 게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굴절률에 따라서 많이 꺾이는 빛과 적게 꺾이는 빛이 있고 그로 인해 나뉘게 된다. 이렇게 나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빛을 분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빛의 합성과 빛의 분산. 그래서 뭐 빛의 삼원색이 가지고 빨간, 초록, 파란 배웠죠. 그래서 빨간과 파랑이 섞이면 무슨 빛 나오고? 자홍이라고 하는 색이 나오고, 빨간과 초록이 섞이면 노랑이 나오고, 초록과 파랑이 섞이면 그렇지 청록색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물체를 보는 것은 바로 이 빛의 합성과 분산에서 볼 수가 있다. 근데 물체의 색은 어떻게 나타난다? 불투명한 물체는 반사된 빛을 우리가 보는 거고, 투명한 물체는 흡수되고 통과한 빛을, 투과한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다. 그쵸? 그러한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빛과 색에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할 건 뭐냐? 반사와 굴절이라는 현상이에요. 반사라는 건 뭐고 굴절이라는 건 뭘까라는 거지. 그럼 첫 번째 볼 건 뭐야? 반사. 반사가 뭘까? 반사. 튕겨내는 거죠. 튕겨내는 걸 우리는 반사라고 합니다. 막 어릴 때 막 친구들이 막 그런 얘기 해요. 친구들이 막 욕하면 반사 이런 거야. 미욕. 네가 하면 네가 다시 먹어라 이런 얘기잖아. 반사 하는 거죠. 그 반사인데, 자 그러한 이 반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 빛이라고 하는 게 무슨 특성이 있냐? 빛은 막 이렇게 꼬여서 가요? 아니면 일직선으로 가요? 네, 빛은 직진을 합니다. 빛은 직진을 해요. 그리고 빛은 직진을 할 때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 빛이 이렇게 쭉 직진을 하다가 어떤 물체를 하나 만났어요. 그럼 이 빛은 어떻게 될까? 다시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일부는 흡수되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물체를 볼 때 빛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반사된 빛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럼 빛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다시 반사가 된다. 들어온 그 각도대로 이렇게 다시 나가게 되는 거지. 자,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이 반사 면에 대해서 하나의 수직인 선을 하나 그려볼 수가 있어. 하이, 오늘 좀 늦었네요. 네. 새 친구가 왔어요. 앉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사된 이 빛에 대해서, 반사된 빛에 대해서 이 반사 면이잖아. 이 면에 대해서 수직인 어떠한 임의의 선을 하나 그려볼 수가 있고, 이 임의의 선을 우리는 뭐라고 지칭을 하느냐? 이걸 겹선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겹선. 그리고 이렇게 쭉 들어오는 빛 있잖아요. 들어오는 빛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입사되는 빛이고, 이건 이제 입사되었다라고 하고, 입사, 들어온다라는 거지. 나가는 건 퇴사일까요? 퇴사? 뭐 된 거야? 반사되죠, 반사. 반사된 빛이다라는 거. 오늘 뒤에 펴면 돼. 끝이 안 갖고 왔어? 그래요. 오늘 왜 늦었어요? 오늘 갔다 오느라. 아, 오늘 갔다 왔어요? 잘했어요. 오늘은 본으로 할 거예요, 본. 본 꺼내시고요. 자, 그럴 때 이 입사를 하게 되면, 입사된 빛 같은 경우에 법선과 입은 어떤 하나의 각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하나의 각이 나타나게 이때의 이 각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입사각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리고 이 입사각에 대해서 또한 반사되는 이 반사된 빛과 법선이 이루는 또 하나의 각이 있을 거 아니야. 이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를 반사각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빛이 반사되는 원리야. 만약에 이게 흰색 물체라면 이 물체가 무슨 색이야?
흰색이라고 한다면 이 물체가 흰색이라면 그러면 이 물체는 어떤 빛을 흡수해요? 흡수한 빛이 있어 없어? 없죠. 흰색 물체라면 혹은 이게 초록색 물체라면 무슨 빛을 흡수할까? 태양빛이 올 때 이 물체가 초록색으로 보였어. 그러면 반사된 빛이 무슨 빛이다? 초록색이다. 즉 이 물체는 뭘 흡수했다? 빨강과 파랑을 흡수를 한 거다 라는 거지. 알겠어요? 불투명한 물체에 대해서 반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투명한 물체도 일부는 반사를 하게 돼요. 일부는 반사를 하게 될 때 이러한 게 반사의 원리더라는 거지. 네, 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입사각과 반사각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아까 이 면에 대해서 수직인 선을 하나 그었는데 이 선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법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법선을 기준으로 입사각과 반사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입사각과 반사각은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게 바로 반사의 원리예요. 반사의 원리예요. 빛이 반사되는 원리는 딱 언제나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빛만이 뭐냐? 빛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여러 가지 파장이라고 부르는 것들. 파동의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나머지 파동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파동은 다 입사각에 대해서 반사각은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게 반사의 원리다 라는 겁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문제에서 써먹기 좋거든요. 이런 거 문제 쓰기 굉장히 좋은 거. 알겠죠?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다. 근데 이 반사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볼 때 이 물체는 평평하죠? 평평한 물체야. 평평한 물체라면 어디에서 빛이 오더라도 대신 여기서 또 빛이 와요. 빛이 들어오는 각도에 대해서 여기서 또 반사각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또 법선을 그리면 여기 입사각이 있고 여기 반사각이 있겠지. 얘랑 얘랑 똑같을 때 언제나 들어오는 빛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 우리 이제 거울로 치면 이런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를 보고 싶어. 모퉁이에서 모퉁이 뒤를 들어서 뒤를 봐야 되는데 몰래 봐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 거울을 이렇게 싹 들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반사된 빛이 보이죠. 나는 이렇게 이 여기가 모퉁이인데 이렇게 고개 쓱 돌려가지고 돌릴 필요 없이 거울을 이렇게 쓱 들면 내가 반사된 요 각이 보이는 거죠. 근데 거울 외부의 다른 부분은 보여 안 보여? 내가 딱 들어오는 요 입사각에 대한 반사된 범위만 딱 보이겠지. 이러한 것들이 반사된 모든 방향을 다 볼 수는 없는 거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자, 반사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 자, 첫 번째는 정반사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난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정반사와 난반사가 있더라. 그럼 정반사는 뭐고 난반사는 뭐냐라는 거지. 정반사는 말 그대로 평평한 물체에 대해서 빛이 반사되는 거. 난반사는 뭐냐? 평평한 게 아니라 물체 자체가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지.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지. 정반사부터 보자면 이런 거. 자, 빛이 와요. 빛이 옵니다. 그러면 빛이 왔으니까 입사된 빛에 대해서 법선이 있다면 이 법선에 대해서는 입사각 반사각이 같겠죠. 이렇게 갈 거란 말이지. 그쵸? 또 어떤 다른 빛이 또 와. 다른 빛이 또 반사가 되는데 이렇게 오면 또 법선에 대해서 쭉 가게 되는 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는 글자가 써져 있었고 여기가 B라는 글자가 써져 있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야.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어떤 글자만 볼 수 있겠어? A만 볼 수 있겠죠. 그치? 여기 서 있는 사람은 B만 볼 수 있고 A만 볼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난방사는 어떻게 되느냐? 난방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이 난자가 뭐야? 어지러울 난자, 어지러울 난자. 되게 정신없어. 되게 정신없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반사가 나타났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딱 빛이 딱 비춰졌어. 빛이 딱 비춰졌는데, 빛이 어떻게 비춰졌냐? 이거 울퉁불퉁하죠, 지금. 울퉁불퉁하니까, 요렇게. 여기서도 여기에 대한 법선을 하나 그려볼 수 있다는 거지. 법선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입사각이 작잖아. 입사각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빛은 어디로 튀느냐? 요로 튀어. 요렇게 튑니다, 요렇게. 요렇게 튀고요. 또, 이 빛을 이번에는 어디로 쬐느냐? 이쪽으로 한번 쬐봤어. 그랬더니 여기는 또, 요렇게 또 일어나는 거지. 그럼 또 여기 법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 법선에 대해서 또, 요런 식으로 또 반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자, 이번엔 빨간 빛을 또 비춰봤는데, 빨간 빛을 또 비춰봤어요. 비춰봤더니, 이번에는, 여기가 또 이제 수직인 법선을 또 그려보니까, 요런 식으로 빛이 나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반사가 됐어. 또, 요쪽으로 한번 비춰봤더니, 이번에는, 이 만나는 요 지점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법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쪽으로 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때? 같은 데서 빛이 오더라도 전혀 다른 데로 막 팍팍 가는 거야. 그럼 봅시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A라는 글자가 있고 여기에 B라는 글자가 있다면 A가 있고 B가 있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서 있다면 여기서 뭐가 보여? A와 B가 둘 다 보이는 거지. 여기 있으면 뭐가 보이겠어? B가 보일 거고 여기에 서 있으면 A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난반사는 막 중구난방이야. 일정한 방향이 없어요.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 여러 선들이 동시에 들어오니까 되게 어지럽겠지. 되게 어지럽겠죠. 단, 난반사는 장점이 있으니 뭐가 장점이야? 여러 개씩 동시에 들어오니까 여러 장소를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 장소를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반사와 난반사의 차이예요. 정반사는 입사각에 대해서 언제나 일정한 방향이 정해지지만 난반사는 일정한 방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얘도 뭐는 성립하냐? 반사의 원리는 성립을 해요. 언제나 법선에 대해서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정반사에는 어떠한 거, 어떤 게 있냐. 정반사에는 어떤 게 있냐면, 흔히 이제 우리가 쓰는 거울. 거울 같은 경우는 정반사의 대표적인 빛이에요. 정반사는 좋은 게 뭐야? 화면이 깨끗하게 보이겠죠? 화면이 깨끗하게 보이는 거야. 굉장히 해상도가 높죠? 굉장히 깔끔하게 보여요. 하지만 난반사는 어떻게 돼요? 잘 보이지 않아. 좀 흐리게 보여요. 정반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잔잔한 호수가 있어. 잔잔한 호수. 잔잔한 호수는 정반사예요. 물이 이렇게 일정하게 딱 고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통해서 우리가 반사된 풍경 같은 걸 눈에 볼 수가 있지. 자, 예를 들어서 뭐 호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산이 있다고 합시다. 산이 이렇게 있으면 호수 아래로 여기 이제 산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호수에 비친 반사된 빛이 그림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반사된 산이 이렇게 딱 보이게 되지. 호수가 있다면. 근데 얘가 돌 하나 딱 만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 던지면. 돌 던지면.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 호수에다가 돌을 딱 던졌어. 그러면 위에 있는 이 산은 그대로 있지. 위에 있는 이 산은 그대로 있죠. 근데 이거 어떻게 돼?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대로 이렇게 보이나요? 응? 물통. 막 물이 막 일렁일렁하면서 막 다 조각조각 깨지잖아. 그림들이 제대로 안 보인다라는 거지. 이 그림들이 제대로 안 보여. 단 난반사는 장점이 하나가 있어. 난반사의 예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우리 영화관 스크린 있잖아. 영화관 스크린이 난반사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이 난반사 스크린이 좋은 게 뭐냐? 우리 영화에 보면은 영상기가 뒤에 있으면 영상기에서 빛을 딱 쏘잖아. 빛을 딱 쏘죠. 빛을 이렇게 딱 쏴요.
빛을 딱 쏴.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정반사라면 정반사는 어떻게 되겠어? 빛이 오는 방향으로 가운데에서만 보이는 거야. 가운데에서만 보여요. 여기서만 보여. 여기서만 볼라 그래도 전혀 볼 수가 없어. 정반사라면. 난반사가 되다 보니까 빛이 전부 다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넓은 영화관에서 그 화면을 다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지. 옛날 TV는 브라운관이었거든요. 브라운관. 브라운관이었어요. 왜 브라운관을 썼을까요? 옛날 TV는. 옛날 TV는 왜 브라운관을 썼을까? 브라운관이란 게 뭐예요? 앞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TV잖아. 브라운관이란 게 뭐야? 요렇게 튀어나와 있어. 그럼 빛이 요렇게 다양하게 퍼져나가. 그러다가 LED 쓰면서 평면 TV가 나왔죠. 평면 TV가 나왔죠. 요즘에 뭐 써? 이렇게 오목한 TV 있잖아. 이거는 좋은 게 뭐냐? 가운데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 거야. TV 스크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빛의 합성 원리가 좀 적용되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반사의 원리를 또한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딱 이 손거울이 있으면 손거울에 한정된 범위만 딱 보이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쿠킹 호일 같은 거, 호일 같은 거 찌그려가지고 보면 물론 잘 안 보이지만 얘는 반사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빛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쪼그려서 보면은 다양한 빛들을 다 반사된 빛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야. 워낙 생각했기 때문에 잘 볼 수는 없는 것 뿐이. 알겠어요? 이게 이제 반사의 원리다. 정반사와 난반사는, 난반사는 중구난방으로 퍼져나가고 정반사는 일정하게 나가지만 둘의 공통점은 뭐다? 뭔 성립한다? 반사의 원리는 성립을 하더라.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반사를 할 수 있는 걸 우리 뭐라고 해요? 거울이라고 해요. 거울. 대표적으로 우리는 거울을 예로 들 수가 있어요. 이 거울에서 물체를 보는 원리를 잠깐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서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바라봅니다. 자신의 모습을 딱 거울로 바라봐요. 그럼 봐봐.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전에 이제 다른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 A라는 사람이 거울에 이렇게 딱 나를 보고 있어. 근데 이 A는 이쪽, 왼쪽에, 예, 왼쪽이죠? 왼쪽에 점이 하나가 있는 사람. 왼쪽에 점이 하나가 있는 사람. 그럼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왼쪽에 점이 있으니까 이제 여기 뒤통수고 점이 언쪽에 찍히겠어. 이제 이게 이 사람 얼굴이에요. 얼굴인데 점이 어디 찍혔어? 이쪽에 찍혀있는 거예요. 이쪽에 왕점이 하나가 있어. 왕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얼굴에 왕점이 하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내 모습을 보는 거지. 볼 때 이 사람의 얼굴에는 점이 어디 찍혀있어? 왼쪽에 찍혀있었지. 근데 거울 속에 나는 점이 어디 찍혀있어? 오른쪽에 찍혀 있는 거지. 이쪽이 어디고? 우고. 이쪽이 좌가 되는 거지. 거울을 비춘 나의 모습은 좌우가 어떻게 돼요? 바뀐다라는 거야. 좌우가 바뀌게 돼요. 여러분의 얼굴 있잖아요. 여러분 얼굴은 내가 인식하는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이 인식하는 여러분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 보통 핸드폰 카메라, 카메라 같은 걸 사진 찍을 때 내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이 겁나 이상하게 보이죠? 되게 잘 안 나온 것 같고 되게 어색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 어, 잘 나왔네 그래요. 근데 또 내가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딱 봐서 오 되게 잘 나온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보면 어 뭔가 이상한데? 라 그런단 말이야. 그 인식의 차이가 왜 생기는 거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3차원의 모습을 절대 볼 수가 없어. 여러분의 3차원의 모습을 절대 여러분은 볼 수가 없어. 영상 매체나 거울로 보는 거는 다 뭐야? 2D잖아, 2D. 2차원 매체죠.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여러분은 인식을 하는 건데 실제로 보지 않는 이상 3차원을 쓸 때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거울로 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 좌우도 바뀌어서 보여. 원래 사람 뇌라는 게 익숙한 거에 좀 친숙함을 느끼기 마련이거든. 그걸 더 자연스럽게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울을 통해서 뭐 거울 모드 있잖아요, 거울 모드. 거울 모드를 통해서 내가 사진을 찍으면
뭐 셀카를 찍는다고 합시다. 선생님이 이제 셀카를 좋아해. 셀카를 딱 찍었어. 내 얼굴 딱 찍혔어요. 얼굴만 찍어도 다리까지 남았어. 자, 이렇게 한번 찍었다 합시다. 그럼 이 사진 속의 내 모습은 그렇게 이상할 수가 없어.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들으면 그렇게 이상하듯이 목소리 들어온 적 있어요, 녹음해서? 나중에 혼자 심심하면 핸드폰 번호 한번 해봐. 녹음기 켜놓고 아무 말 안 해놓고 다시 한번 들어. 그렇게 어색하고 손발이 오그라들 수가 없어. 그걸 매번 겪다 보니까 힘들더라고. 맨날 영상을 보면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아. 대체 저 인간은 누구냐, 저 삐짱마루, 저 멸치는 누구냐, 맨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나의 모습이면 너무 슬퍼. 자, 어쨌든 자,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좌우 반전 같은 거 하잖아요. 가끔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좌우 반전을 시키면, 좌우 반전 시키기 전이 여러분이 익숙한가요? 좌우 반전 시키고 나서가 익숙한가요? 셀카를 찍으면 좌우 반전 시키기 전이 여러분과 뭐라 해야 할까, 좀 익숙한 걸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시키고 나면 그건 이제 다른 사람이 인식하는 내 모습이 되거든. 그럼 또 거스김없이 내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또 어색해. 근데 그 좌우 반전 시켜놓은 게 내 실제 모습인 거야. 이제 거울을 통해서 이게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우리 이제 본을 쓰니까 본을 예를 들어 이제 거울에 봅니다. 거울에 비춰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나오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가 거꾸로 찍히는 거야. 오씨, 부러졌어. 자, N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O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글씨가 써지는 거지. 거울에 비춰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거울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세워놓고 거울 앞에다가 물체 하나 딱 놓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사진 한번 찍어봐요. 그게 어떻게 보이게 돼? 보통 이제 이런 거 많이 이용하지. 그래서 초딩 때 이런 거 많이 해보잖아. 초딩 때 많이 하잖아,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옆에다가 종이 딱 접어가지고 한쪽에만 물감 뒤에 칠해가지고 촉 찍어서 다시 펴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이거. 뭐라 그래? 데칼코마니라고 하잖아요. 이 데칼코마니 현상도 뭘 이용한 거야? 거울의 반사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접어가지고 물감 한쪽만 처럼 톡 찍으면 양면 똑같이 나오잖아. 좌우는 바뀌어있지만. 그래서 이런 현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럼 내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제 거울로부터 내 거리가 예를 들어 한 1m 정도로 합시다. 1m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봐요. 1m 떨어진 상황에서 나는 내 모습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거울에 비춰졌기 때문에 떨어진 거리만큼 이 빛만큼이 어떻게 되겠어? 반사돼서 가겠지. 반사돼서 갈 거야. 그러면 내 모습이 좌우가 반전이 돼서 이렇게 보일 거야. 근데 내가 거울로부터 1m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도 얼마나 떨어져 있겠어? 똑같이 1m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쵸? 1m 떨어진 거야. 전체적으로 내가 인식하는 거리가 얼마가 되는 거야? 2m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울로부터 1m 정도를 떨어져서 내 모습을 딱 살펴보면 마주오는 나는 얼마로 인식이 되는 거야? 2m 정도 떨어진 거리로 인식이 되는 거야. 거울로부터 거리에 대해서 두 배만큼 멀게 인식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보여주신 내 모습은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 똑같이 1m, 1m의 간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간만큼이 다 뭐 되는 거야? 반사가 되니까 딱 이렇게 두 배. 데칼코마니 생각하시면 돼요. 데칼코마니. 잘 이해가 안 되면. 미팅에 많이 해봤죠? 한번 해본 적 없어? 그런 초등학교에 있단 말이야. 해본 적 있죠? 해봤을 테니까. 초딩 때 누구나 다 해보는 거.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거울을 통해 이제 어떤 물체를 본다고 합시다. 거울을 통해 어떤 물체를 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꽃이 하나가 있다고 해봐. 내가 이 꽃을 인식을 하려면 거울에 반사돼서 이렇게 인식을 할 거야.
그때 이 버선을 그려보면 입장하고 반성하는 서로 같고 그럴 때 이 꽃을 보면 꽃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느냐 이 꽃은 어떻게 거울에 반사된 이 각광각이 보이겠지 그쵸? 거울 각광각 그러니까 마치 일직선으로 이렇게 거울 속에 있는 꽃을 보는 듯한 어? 꽃이 모양이 달라 이 꽃이 5개인데 하나 더 그릴게요 미안 거울 속에 있는 건데 색깔 생긴 게 달라 곤란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 마치 내가 이렇게 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사가 되니까 요 거울이 생겨날 때 요렇게 가는 거랑 똑같은 효과다 그때 이제 나의 모습을 또 거울로 본다면 내 모습도 어디 있는 거 요렇게 있는 거랑 같은 거지 내가 1m 떨어져 있다면 여기서 똑같이 1m 그러니까 나를 보면 2m 여기 보면 그만큼 더 멀리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이게 뭐다? 반사의 원리다 반사되면 이렇게 보인다 라는 거지 근데 이제 계속 뭐야 평면상에서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평면상에서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럼 만약에 이 평면에 있는 거울이 아니라 거울이 굴곡져 있다면 거울이 굴곡되어 있다면 그때 어떻게 보일까? 라는 거지 어떻게 보이겠어? 빛은 언제 어떻게 돼? 일직선으로 가잖아요? 일직선으로 가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거죠 살펴보겠습니다 반사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 건 뭐냐면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이에요 불빛이 불안하세요 이상하게 써지네 자,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 자, 오목 거울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자, 가장자리가 두꺼워요 아니면은 주변이 두꺼워요 오목 거울 자, 오목 거울은 어떤 거냐면 가운데가 오목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울이에요 볼록 거울은 어떻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아, 여러분, 그 이제 교차로 같은 데 가면은, 사거리 같은 데. 우리 꺾이는 이제 볼록 같은 데 보면은, 어떤 거울이 있냐면, 여기 돼가지고, 신호에 주의할 때 돼가지고,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울 하나 본 적 있을 거야. 내 얼굴 딱 갖다 대면 내 얼굴 어떻게 보여? 요렇게 보이지, 요렇게. 코만 되게 커 보이고, 눈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이상한 모양으로 보이잖아. 혹은 내가 오목 거울이 뭔지 잘 모르겠다. 아니, 볼록 거울, 이게 이제 볼록 거울인데,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숟가락 뒷면 있잖아요. 밥 퍼먹는 데 말고, 뒷면으로. 숟가락 뒷면으로 딱 내 얼굴 보면 어떻게 보여? 그렇게 또 이상해 보이지. 뒤집어서, 안쪽, 이렇게, 홈파야대를 보면 더 어때? 가까이서 보면은, 되게 커 보이는데, 뒤로 가면 또 이렇게 뒤집어져 보이고, 이런 것도 관찰할 수가 있었을 거야. 그럼 왜 그렇게 보이느냐? 라는 거지. 왜 그렇게 보일까? 라는 겁니다. 자, 거울의 원리를 먼저 한번 설명드리자면 거울은 뭐야? 반사에 대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치? 반사에 대한 원리가 적용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어 뭐 동그란 모양의 물체가 있다라고 해볼까요? 동그란 모양의 물체가 있다라고 해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라고 한번 가정해봅시다 그럼 내가 이 물체를 어떻게 인식을 하죠? 이 물체의 반사된 빛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지 그쵸? 반사된 빛을 우리가 인식을 해요 그러면 오목 거울에서는 요게 이제 이 물체가 어떻게 인식이 되느냐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물체로부터 이제 빛이 갈 거야 빛이 갈 테니까 요렇게 간 거 그대로 다시 투영되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간 빛은 어떻게 될까 요런 식으로 이제 빛이 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빛이 이동한다. 어떻게 보이겠어요? 자, 각각 뭐에 대해서는 같아야 돼? 법선에 대해서는. 법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입사판상이 동일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안쪽으로 꺾이는 거죠.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교차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오목걸은 이렇게 갑니다.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다시 다르게 좀 설명해 줄게. 자, 빛이 이렇게 가요, 빛이. 빛이 이렇게 간다고 합시다. 빛이 일직선으로 들어간다고요. 빛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빛으로 바꿔줄게. 빛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빛이 일직선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가운데는 그대로 다시 반사가 되겠지. 그대로 다시 반사가 될 거야. 들어온 각도 그대로 다시 반사가 되는데 반해. 여기는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니까 각도가 어때요? 안쪽으로 지금 되어 있죠? 안쪽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선을 하나 그려보자면 법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테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반사가 될 거야. 이렇게 반사가 될 거야. 여기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아이씨, 잘못 그렸어.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들어간 빛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서 요로 반사되어 나올 거고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면 요렇게 반사되어 나올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이때 빛이 반사가 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니까 이제 교차점이 하나가 있고 교차점이 하나가 있고 위쪽으로 갔던 빛은 지금 어디로 갔어? 아래쪽으로 갔죠. 아래쪽으로 갔어. 아래쪽으로 갔던 빛은 어디로 갔어요? 위로 간 거야. 그럼 이제 어떤 특정 물체를 우리가 거울로 바라본다라고 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 형상의 물체를 본다라고 합시다. 사람 형상의 물체를 우리가 관찰을 한다라고 할 때 관찰한다라고 할 때 자, 이 물체가 반사가 되면 반사된 빛을 우리 눈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럼 자, 이 사람 형상이 지금 이 접점으로부터 뒤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 자, 이 빛이 들어가서 어디로 가? 밑으로 가죠. 여기 빛은 어디로 가? 위로 가지. 위로 가게 되는 거죠. 위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돼요? 위아래가 뒤집어지더라, 라는 거지. 위아래가 뒤집어지더라. 그럴 때, 자, 얘는 지금 멀리 있는 물체니까. 멀리 있는 물체, 접점보다 뒤쪽에 있는 물체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제 위아래가 뒤집어지게 되고 혹은 그때 이제 관측자에 대해서 관측자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봅니다. 내가 눈이 있어. 눈이 있을 때 자, 이따만한 물체가 있어요. 이따만한 물체가 있어. 겁나 큰 물체가 있어. 근데 반사된 빛을 우리가 볼 거 아니야. 요렇게 들어오고 요렇게 들어가겠지. 이제 반사되는 건 이제 각도가 반대니까. 그치? 그럼 들어오면 이때는 물체가 어떻게 보여? 내 눈에 대해서. 아까 머리 부분이 어디로 갔어? 밑으로 왔죠. 다리 부분은 어디로 갔어? 밑으로 이렇게 가죠. 몸뚱아리가 뒤집어졌고 아까는 크기가 이따만했단 말이야. 크기가 엄청 컸죠 아까는. 근데 어떻게 돼? 들어올 때는 보니까 쬐깐해졌네. 그쵸?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 물체를 한번 가까이 한번 대봤어. 가까이 한번 대봤습니다. 그럼 원래 물체 크기는 이만큼이야. 색깔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작은 물체를 가까이 대고 작은 가까이 대고 반사되는 걸 봤더니 반사되는 걸 봤더니 어떻게 됐어? 여기 지금 다리 그대로 가고 머리 그대로 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가 커, 얘가 커. 이게 더 크죠? 원래 물체가 큰 거야. 반사된 물체가 더 큰 거야. 반사된 게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지. 즉, 우리는 이 오목 거울을 이용해서 하나의 특성을 알 수가 있는데 뭘 알 수 있느냐? 자, 가까운 곳. 가까운 물체는 어떻게 보인다? 가까이 있는 물체는 어떻게 보인다? 자, 크게 보이긴 하는데 머리 다리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크고 바로 상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가지고 바로 선상이 보인다. 멀리 있는 물체. 먼 물체. 먼 물체는 그럼 어떻게 보이나요? 작고 거꾸로 선상이 보인다는 거죠. 거꾸로 선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숟가락을 생각을 해보면 숟가락을 내 얼굴 가까이 가야 되면 얼굴이 되게 커져. 얼굴이 되게 커져. 물론 내 얼굴을 다 담을 정도로 숟가락이 크진 않아. 크진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멀리 이렇게 띄워놓으면 얼굴이 한번 뒤집어집니다. 거꾸로 보이면서 내 얼굴이 되게 홀쭉해지는 걸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볼록거움은 어떻게 되느냐? 볼록거움은 어떤 특성이 있냐라는 거지. 자, 빛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빛이 그대로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퍼질 거 아니야? 빛이 퍼져 나오게 됩니다. 들어간 빛은 다시 그대로 나오는가 하면, 여기 들어간 빛은 양옆으로 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약간 이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법선이 안쪽으로 기울어지거든요. 그래서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떤 물체를 둔다. 어떤 물체. 여기 지금 접점이 있어요, 없어요? 교점이 안 생기죠. 교점이 안 생겨요. 내가 이제 커다란 어떤 물체를 이렇게 하나 놔두면, 커다란 어떤 물체를 하나 놔두면, 자, 이 물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이느냐. 반사된 빛을 우리가 보는 거죠. 내려간 빛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요렇게. 그럼 우리 눈에서 어떻게 보이겠어? 훨씬 크기가 작았더라. 하지만 위아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가까이 두면 어때요? 가까이 두면. 가까이 둘 때는 어때요? 가까이 뒀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보여요? 가까이 뒀을 때. 가까이 둬도 여전히 크기는 작죠? 여전히 크기는 작습니다. 즉, 볼록 거울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특성이 나타난다. 자, 가까운 물체는 어떻게 보이고? 가까운 물체는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인다.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인다. 먼 물체는 어떻게 보여요? 먼 물체는 작고 바로 선상이 보인다라는 거지. 이런 특성이 있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봐. 오목 거울은 작은 물체를 확대를 시켜주죠. 작은 물체를 확대를 시켜주죠. 따라서 내가 어떤 물체를 보고자 할 때 좀 자세히 보고 싶다, 좀 크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뭘 쓰면 되겠어? 오목 거울을 쓰면 되겠죠? 대신 이 오목 거울이 멀어지면 어떻게 돼? 작아지고 또 거꾸로 보이니까 가깝게 써야 하는 거지. 치과 진료 같은 거 할 때, 치과 진료할 때 쓰는 이 거울은 약간 볼록하죠? 왜? 안쪽에 있는 걸 좀 자세히 봐야 하니까. 거기에 반해 볼록 거울은 크기가 훨씬 작아진단 말이야. 대신 크기가 작아진 만큼 장점은 뭐겠어? 훨씬 넓은 지역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골목길 같은 데 보면은 있는 이런 거울이나 요렇게 요렇게 차가 언제 나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 거울이나, 혹은 편의점 가면 편의점 그 음료수대 위쪽에 뭐 있어? 도난 방지 거울이 있어요. 이렇게 볼록하게 생겨가지고 그걸 딱 보잖아? 내 얼굴 되게 길어 보이는데 편의점이 이렇게 약간 굴곡돼 보이지만 거의 다 보여요. 또 이제 이건 다른 일이구나. 렌즈야 있다 하고. 자, 그래서 요러한 것들에 활용을 한다라는 거지. 자동차 백미러 같은 경우도 어때? 자동차 백미러는 뒤에 오는 차들을 보는 거고, 아, 사이드미러. 뒤에 있는 차들 보고, 뒤에 백미러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거울의 원리. 뒤에 이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걸 활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오목거울과 볼록거울을 또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거울의 쓰임새는 되게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를 뿐이지. 오목거울, 볼록거울 생각보다 많이 쓰고 있어요. 또 이제 거울을 쓰면 재미난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옷 사러 좀 자주 가봤습니까? 옷 사러 가면, 옷 사러 갈 때 뭐 있어? 거울부터 있죠. 이 거울의 신비를 좀 알려주자면, 요즘에는 이제 보통 탈의실 옆으로 해가지고 거울을 붙여놔. 그러셨는데, 옛날에는 거울을 어떻게 외치냐면, 그 세우는 거울 알아요? 전신 거울. 세우는 거울. 이 전신 거울이 어떻게 외치게 되냐면, 약간 기울어져 있어.
약간 이게 기울여서 배치하거든요. 약간 기울여서 배치해. 왜 이렇게 전신 거울을 기울여 배치할까? 다리 길어. 여기 딱 보잖아? 자, 이거 보면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어떤 효과가 나냐면 내가 눈을 이렇게 보잖아. 내 눈을 내 다리를 딱 보자. 내 다리가 이제 어떻게 보여? 훨씬 이렇게 길어 보이거든. 약간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 그리고 그 신발 매장. 옷가게 말고 신발가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거울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좀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많이 기울어져 있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좀 약간 대각선. 여기는 좀 약간 비슷하게 기울어져 있는 좀 대각선 이렇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신발을 비춰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 거야? 신발이 내 눈에 딱 올라올 수 있게, 내 얼굴에서 이렇게 딱 내 신발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약간 올라가 있기도 해. 그러니까 거울이라는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걸 같은 경우 내 얼굴에 뭐 묻었나 이렇게 볼 때, 예를 들어 내가 왼쪽에 뭐 묻었으면 거울에서 오른쪽에 비치니까 거울 최근에 이제 뒤집어지는 거울을 개발을 한다라고 해요. 뒤집어지는 봤을 때 좌우가 자동으로 반대되게끔 뭐 이런 거울도 있고 그런 다양하게 활용되더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 다보다 빛의 멀리 반사하는 이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다. 알겠어요? 반사에 뭐 특별히 이해 안 되는 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거 있나요?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 요소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하고요. 옆에 보면 개념 확인 문제 있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한번 가볍게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